이런 환자분이 많습니다. 나는 위장이 안 움직여,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 차고, 헛배가 부른다. 그냥 빵빵해서 터질 것 같다. 근데 이거 만져보잖아? 그러면 단단한 덩어리가 잡혀. 명치가 너무 답답하고, 방구 트름. 근데 검사를 해봐도, 뭐, 위염, 식도염,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경우가 많고, 또 위염약을 먹어도 여전히 나는 명치가 답답하고, 트름, 가스 차고, 방귀, 복부팽만이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진료실 방문 열면서, 원장님, 난 종합병원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십니다. 뭐 구구절절 편지지에 증상을 빼곡히 적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몇 년째 복부 팽만감으로 일상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풍선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부풀어오르고 옆구리까지 아프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프시다 그랬어요. 병원에 수도 없이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안 낫네요. 이렇게 오신 분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경직된 느낌, 풍선같이 배가 부풀어오른 느낌, 쪼이는 듯한 느낌, 약간 굳은 것 같고 만져보면 큰 돌덩이가 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뭉침이 심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힘들고 숨차고 머리 답답하고 어지럽고 어깨하고 등 만져보면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진다. 이분은 이제 내시경, 복부 초음파 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근데 나는 죽을 지경이다. 5년째 이러니까 가족들은 내가 꾀병인 줄 알다. 세상 천지에 나만 이렇게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사연도 많습니다. 이렇게 위장은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방귀 트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교감신경이 계속 과항군이 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뇌신경의 과항군제니까 이런 분들이 불안하다, 우울하다, 잠 못 잔다, 머리 만져보면 뜨겁다, 얼굴은 더운데 손발은 너무 냉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대신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 이 내장기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위염, 복부팽만 잘 체하고 설사 변비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머, 이러다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병원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약, 뭐 항불안제 같은 것도 먹고, 갱년기인가 싶어서 갱년기약도 먹고, 장약 먹고, 수면제 먹고, 먹는 약만 한 주먹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계속 고통이 반복이 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성 식적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무슨 병원을 가야 돼? 무슨 과를 가야 돼? 근데 먹는 약만 너무 많아. 이러다 뭐 약 먹다가 배가 불러서 밥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식적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식적 증상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그득하고 복부 팽만감 있고 속이 막혀있는 느낌, 자주 체하고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증상, 하루 종일 꺽꺽 트림하고 심하면 나 트림도 안 나와 할 정도로 꽉 막혀있단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의 명치를 눌러보잖아요.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소화제, 제산제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식적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냥 단순 식적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성을 동반한 식적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율신경에 빨간불 들어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있어요. 이런 신경성 위장병은 음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긴장, 우울, 이게 뇌하고 자율신경을 자극하거든요. 그럼 위장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위장약으로만 내 위장병이 해결이 안 됐던 거구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식적을 없애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처방을 해야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이미 채널 H에서 식적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방 처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평위산, 양위탕, 반아사십탕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식적이라고 하는 게 개인차가 체질에 따라서 너무 크다는 점에서 딱 표준화된 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개인차가 큰 특징을 고려해서 왜 환자 개별로 개인 맞춤약을 처방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왜 왕실에서 뭐 내려오던 처방, 뭐 대의를 이은 한의학 가문에 내려오는 처방이다, 이건 어떤 학파의 처방이다, 이런 핵심 처방은 정해져 있지만 디테일을 개인 맞춤으로 하는 처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내려온 처방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60년 임상으로 저한테 가르쳐주신 식적의 치료약이죠. 식청단을 제가 임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미 예전 영상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직된 위장의 평활근을 풀어줘서 위장의 운동력을 높여주고 이 점막 기능을 좀 튼튼하게 하고 딱딱히 굳은 조직을 완화시켜주는 게 관
관건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수미생물로 이 발효 처리를 하는 법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10년 가까이 연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위장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또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위장 조직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하는 치료약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도 역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놀아도 피곤하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도 가슴이 벌렁거려, 몸이 솜을 물에 적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천근만근 무겁다, 또 소화가 안 되고 변비 설사, 배가 차고 손발이 차다. 왜냐? 이 내장 근육도 바로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스스로 알아갖고 소화시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깨어지잖아요. 그럼 위하고 장, 작은 근육을 딱 과긴장, 수축시켜버려요. 돌덩이가 명치에 누르는 것처럼 막혀 있어요. 먹은 음식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소화 안 된 음식물 찌꺼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배에 너무 가스가 차고 유산균도 잘 챙겨 먹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하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시거든요. 체질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에 민감도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즉 예민하고 좀 불안, 초조감이 높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또 살면서 왜 큰 충격 받았다든지, 생활습관이 불규칙하고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다, 정서적으로 좀 강한 자극을 받았는지 등이 이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서두가 그냥 문 열면서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식적 환자분들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다,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소화 안 되고 가스 찬다, 명치 쪽으로 막 쓰리고 신물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 먹으면 좋다가 또 나빠지고 이거 반복하고, 또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해도 이상 없다, 깨끗하다는데 정작 내 본인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라고 말하는데 딱히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세요.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 그때그때 그 증상만 가라앉혀주는 치료들, 뭐 소화제 먹고 제산제 먹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위장병이 어때요? 고질적으로 좀 더 만성화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적, 음식식에 쌓일 적입니다. 제가 학생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한의원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임상실습했거든요. 그걸 받을 때면 항상 이제 복진의 중요성 을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 소화기계 이상신호 식적은 이 배를 만지는 복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인과 확연히 다릅니다. 위장 근육이 과긴장, 굳어져 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 배를 이렇게 복진을 하잖아요. 그럼 뱃속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르면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이렇게 가볍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악소리가 날 만큼 아프다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분도 있어요. 원장님, 이거 돌 같은 게 딱딱한 게 만져진다, 뭐 탁구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눌러보면 딱딱해져 있어요. 위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렁한 조직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딱딱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무르고 꼬집고 마사지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안 풀려요. 식적 환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적인지조차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혀를 보잖아요. 설태가 하얗게 백태, 황태가 가득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차고 특히 이 위장 부위가 찬 분들이 많아요. 위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몸 전체의 말초순환이 잘 안 됩니다. 손발 저리고 차고, 이런 증상이 내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식적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배를 지그시 눌렀을 때 내 뱃속이 편하지 않고 통증이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 배에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소화기가 어딘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채널H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H복진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배 한번 만져보세요. 소화기계의 건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냉한 부위, 그 다음에 통증, 딱딱한 부위가 있는지 그거 체크해 보세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유독 찬 부분, 냉기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그 부분의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독 이 배꼽 있죠? 이 배꼽과 그 주변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난히 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 손발 차고 생리통, 생리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요럴 때는 이 차가워진 부위를 따뜻하게 핫팩만 대줘도 기분이 좋아져, 컨디션 달라지네, 소화가 잘 되지네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뇌의 과부하,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위와 장근육을 과긴장 상태가 되면 명치가 답답하고 뭐가 걸린 거 덩어리가 있는 느낌이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부산물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한다. 뇌 자율신경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고 이런 경우에 신경 쇠약을 보강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로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생활 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배 가스 차는 이유와 해결책도 제시해 드렸어요. H가스로 검색하셔서 뭐 고포드맵 식사에서 저포드맵으로 바꾸고 스트레스, 커피 라떼, 밀크티, 맵고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체질적으로 내가 아랫배가 차고 식적 체질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H 검색하셔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물만 마셔도 배에 가스 차고 소화 안 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동반한 식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H가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스 빼는 운동법, 음식요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하실 때 H가스, H위장, H당뇨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검색하고 싶은 단어 H 붙여서 검색해 보시면 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